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호암 호수공원 인근 전망 좋은 위치에 아트하고 견고하게 건축된 4층 원룸 상가 빌딩을 소개해 드릴게요.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원룸 상가 빌딩의 위치겠죠? 수영장이 있는 호암체육관까지는 200여 미터, 충주 호암호수공원까지는 500여 미터 거리네요. 빌딩을 북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빌딩을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빌딩을 남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네요. 입구에서 바라본 1층 카페의 모습입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1층 카페의 모습이고요. 카페의 좌우 공간 중 우측 공간이네요. 건물 엘리베이터의 모습이고요. 4층 투룸의 현관이고요. 현관에서 바라본 투룸의 거실이고요. 창가에서 바라본 투룸의 거실이고요. 투룸 거실에서 보이는 동쪽 전망이고요. 투룸의 큰 방이고요. 투룸의 큰 방 앞 발코니고요. 투룸의 작은 방이고요. 투룸의 주방이고요. 투룸의 욕실 화장실이고요. 투룸의 다용도실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지연동이고요. 요 도로는 호암체육관과 호암지 그리고 호암택지에서 충주의 최중심부인 성서 성내동으로 이어지는 대로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그냥 걷는다고 했을 때 수영장이 있는 호암체육관까지는 3분, 산책로가 기가 막힌 호수공원 호암지까지는 5분 거리이고요. 충주의 최신 상권인 호암택지와 현재 충주의 최중심부인 성서, 성내, 충인, 충의동까지 도보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고 계시는 요 건물이 오늘이 소개 빌딩이겠죠? 한눈에 옆으로 딱 봐도 아트하고 견고해 보이실 텐데요. 최신 공법과 최고급 건축 자재만을 선별해서 고급스럽게 건축된 2017년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고요. 1층 20평은 일반 음식점 용도이고 각 65평 면적의 2층부터 4층은 다가구 주택의 용도인데요. 건물 현황은 상가 1개와 1.5룸 11개, 투룸 2개가 되겠고요. 1층의 상가와 4층의 투룸 하나는 주인분이 운영 거주하고 계시네요. 현재 1.5룸 11개와 투룸 하나에서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차임 531만원의 수익이 발생 중인데요. 상가와 투룸을 임대로 돌릴 경우 총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관리비를 포함한 월차임은 793만원까지 가능할 듯 하네요. 1층의 주차장을 보시는 중인데요. 건축물 대장상 주차대수는 옥내 자주 5대, 옥외 자주 7대로 총 12대입니다. 이 빌딩의 난방과 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용수는 당연히 상수도겠죠. 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대지면적 185.4평형, 건축면적 74평형, 연면적 220평형입니다. 빌딩의 외부를 한 바퀴 둘러봤고요. 애플빌이라는 빌딩명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빌을 먼저 볼까 스토리를 먼저 볼까 고민하다가
애플스토리 카페를 먼저 보기로 했네요. 원두커피 전문점 애플스토리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손님이 가장 없을 듯한 오전 시간대에 촬영을 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은 요 카페의 운영주이자 요 빌딩의 소유자이신데요. 바리스타의 기술은 물론 미술적 재능을 갖춘 분이시더라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고객 인물화도 직접 그리셨다 하네요. 요 카페의 면적은 20평형이 되겠고요. 10평형 정도씩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 칸에는 손님들이 있어서 촬영을 못했네요. 촬영 중에도 테이크아웃 손님이 자주 들어오셔서 NG가 났었고요. 요 카페를 시설 권리금 5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양도를 하라는 제의도 심심찮게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요 빌딩의 위치가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 왼쪽 칸에서는 이렇다 할 뷰가 없지만 오른쪽 칸에서는 금봉산, 계명산과 함께 시내가 훤히 조망이 됩니다. 빌딩 소유주가 직접 운영 중이신 20평형의 1층 카페를 둘러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애플빌의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자꾸 닫혀서 도움을 받았네요. 현관문 뒤 계단 아래에 조그만 창구가 있고요. 이 건물에 설치된 승용 승강기인데요. 아주 삐까뻔쩍하죠? 2층으로 계단을 오르는 중인데 내부에서도 견고함이 느껴지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2층의 면적 65평형이고요. 2층에는 1.5룸 5개가 있는데 각 룸당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0만원과 관리비는 6만원이고요. 3층의 면적도 65평형이고요. 3층에는 1.5룸 3개와 투룸 하나가 있는데 투룸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 중이네요. 4층의 면적 역시 65평형이고요. 4층도 3층과 같이 1.5룸 3개와 투룸 하나가 있는데 4층의 투룸은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십니다. 현재 모든 1.5룸이 임대 중이어서 촬영할 수가 없었고요. 투룸의 주인 세대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먼저 옥상부터 올라갔다 와서 투룸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5층 옥상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기 위해 미리 빼놓았다 하시는데요. 향후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게 되면 사방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의 넓은 발코니를 갖춘 얼마나 멋진 주택이 탄생할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둘러보세요. 옥상의 가운데에 있는 이 건물은 그냥 창고라고 합니다. 이쪽 방향은 북쪽이 되겠고요. 이쪽 방향은 동쪽이 되는데 참고로 V라인 중 왼쪽이 계명산, 오른쪽이 충주의 남산인 금봉산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남쪽이 되겠고요. 이쪽 방향은 서쪽인데 요 앞 대로를 따라
도보로 3분이면 호암체육관, 5분이면 호수공원 호암지, 10분이면 호암택지에 닿는 거고요. 요 앞 녹지지역은 대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옥상까지 둘러봤고요. 1.5룸의 구조를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라면서 주인 세대로 사용되고 있는 4층의 투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1.5룸은 곧 보시게 될 투룸에서 방이 하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뜻은 합니다. 커다란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 투룸이 현관입니다. 현관 중문이 오른쪽이자 거실이 초입에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네요. 이 투룸은 말 그대로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이겠죠?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욕실, 화장실이네요. 여기는 동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이 투룸의 두 방 중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투룸의 거실치고는 꽤 널찍한 거실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동쪽과 남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고요. 거실이 북쪽편에 심플하면서도 단아한 톤의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동쪽 커다란 창을 통해 보여지는 계명산과 금봉산을 비롯한 시내 전경이 멋지네요. 여기는 투룸의 두 방 중 당연히 큰 방이겠죠? 큰 방의 남쪽 편에 베란다가 있는데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층 원룸 상가 빌딩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쯤 되면 요 빌딩이 얼마인지 왜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하냐 라는 분들 계시죠? 궁금하시겠지만 좀 참으시고요. 대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호암 호수공원에 인접한 위치 좋은 곳 4층 원룸 상가 빌딩의 매매입니다. 소유지는 충주시 지연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2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185.4평형, 건축면적은 74평형, 연면적은 220평형입니다. 층수는 4층 건물이고요. 건축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현황은 1층에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7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입니다.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 중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승용 승강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주차시설은 옥내 자주식 5대, 옥외 자주식 7대로 총 12대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의 평수는 20평형이고요.
일반 음식점의 용도로 현재 주인이 카페로 운영 중이신데요. 임대로 줄 경우 시설관리금 5,000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게 주인분 말씀이시고요. 2, 3, 4층의 평수는 각 65평씩이고 2, 3, 4층에 걸쳐 1.5룸 11개에 투룸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층의 투룸 하나는 주인분이 주인 세대로 사용 중이시고요. 총 11개의 1.5룸과 투룸 하나에서는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차임 531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상가 포함 전층을 모두 임대로 줄 경우 총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월차임 793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층 원룸 상가 빌딩에 대한 리핑이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